안녕하십니까. 테니스 코치 박주승입니다. 지금부터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포핸드 포칭 발리, 백핸드 포칭 발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올려드린 기본적인 포칭 발리 영상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다고 하면요. 오늘은 좀더 자세하게 하이랑 낮은 발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높은 포칭 발리가 오면요. 보통 프로 선수들은요, 그립을 바꿔서 플랫하게 발리합니다. 그립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컨티넨탈 또는 2.3번을 잡다가요, 상대방이 포칭 발리할 때 공을 높게 주는 걸 인지하면요, 이 짧은 찰나에 그립을 2.5번 또는 2.8번까지 돌려서 플랫하게 발리합니다. 만약에 내가 컨티넨탈 그립으로 발리를 한다면요, 이 하이 발리의 면이 옆면으로 들어가면서 면이 상당히 열립니다. 그래서, 물론 컨티넨탈 발리로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몸을 턴을 이만큼 해서 발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들은요, 높은 발리는 그립을 2.5번, 2.8번으로 변경해서 끊어서 발리를 합니다. 두 번째로 낮은 포칭 발리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포칭 발리를 나가면요, 공이 낮게 옵니다. 특히 상급자 이상들은요, 공을 네트 밑으로 당깁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내가 포칭 발리를 전위에다가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요, 컨티넨탈 그립 그대로 잡고서 대각선으로 앵글 발리를 하면 됩니다. 이때 테크닉은요, 그립은 컨티넨탈 잡고서 라켓 면이 하늘로 살짝 열리고서 앵글 쪽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 나가서 이렇게 발리하면 됩니다. 백핸드 하이 포칭 발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컨티넨탈을 잡는데요. 이 상태에서 포칭 발리를 나가는데 공이 높게 왔습니다. 그러면요, 1.5번으로 그립을 돌려주면 면이 두꺼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포칭 발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그립을 바꿔서 굳이 백핸드 하이 발리를 안 하고요. 이 상황에서 스피네이션이라는 외전을 합니다. 이거는 손목 동작인데요. 이 스피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내가 파워를 더낼수 있고 면을 두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스플스텝, 그립 체인지, 하이 발리, 스플스텝, 공 찾고, 스피네이션. 그리고 낮은 백핸드 발리는요, 똑같이 컨티넨탈 그립 잡고서 처음 동작합니다. 이때 라켓 면은 열고 이 라켓 면이 앵글 쪽을 바라봅니다. 앵글 쪽을 바라보고서 옆으로 블락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윙을 이렇게 많이 자르진 않고요. 낮은 발리기 때문에 사이드스핀 하면서 살짝 들어줍니다. 절대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테크닉입니다. 이때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준비는 컨티넨탈을 잡고요. 공이 만약에 높게 오는 걸 내가 인지했으면은 2.5번, 2.8번 돌리고서 하이 발리. 다시 준비는 2점 잡고 있다가 공이 높게 오면은 그립 체인지, 하이 발리. 그리고 백핸드 발리도요. 2번을 잡고 있다가 공이 높으면은 인지하고서 하이 발리. 다시요. 그리고 2번 잡고 있다가 공이 높게 오는 걸 인지하면은 턴에서 하이 발리. 지금부터 타겟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포칭 발리에 나갔을 때 공이 쉽게 편하게 왔을 때는요. 앞에 네트 플레이어에 발 밑을 공략하든지 또는 센터에다가 공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이 낮게 왔을 경우는요, 저기 빨간 콩 같이요, 앵글 발리 또는 앵글 드랍 발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해드린 포핸드, 백핸드 높이별 발리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요. 만약에 높은 포핸드 발리거면요. 그립을 2.5번, 2.8번으로 그립을 돌려서 플랫하게 발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핸드도 1.5 또는 1번 쪽으로 그립을 돌려서 플랫하게 발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발리는 일반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이 낮게 오면요. 똑같이 컨티넨탈 잡고서 공 높이에 맞게 공을 찾으러 갑니다. 이때 라켓 면은 앵글 발리 타겟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앵글 쪽으로 사이드 스피를 주면서 살짝 들어주면서 발리하면 됩니다.
백핸드 발리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공의 높이에 맞게 공을 찾으러 가서 라켓면은 앵글 쪽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스핀 또는 살짝 들어주면서 앵글 쪽으로 발리를 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 발리랑 일반 포칭 발리는요, 상대방의 앞에 네트 플레이에 발 밑에 해도 되고 또는 앵글 발리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로우 발리는요, 상대적으로 전이한테 하기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앵글 발리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게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강의가 포칭 발리를 힘들어 하시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